네, 김진태 의원입니다. 어제 조국의 기자회견 쇼 잘 보셨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예? 우리 야당이 또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자기 말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젠 그런 수준에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이런 만신창이 법무부 장관 원하지 않습니다. 남을 개혁해야 될 사람이 만신창이인 상태면 남을 개혁하기는커녕 자기 살아날 국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논문이 지금 문제인데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이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당시는 이게 조금 느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이 2008년,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그런데 이 논문은 2008년에 작성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지침이 다 시행 중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상하고 윤리 위반이었다. 아예 사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황우석 사건이 2005년입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자꾸 번역을 뭐 잘했다. 우리의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안하지만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제3, 제4, 제5 저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 그러면은 번역사는 수십 편의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학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적 최하위권 학생이 4년 동안 매 학기 무려 8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거의 세계 신기록감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그래놓고 신청을 안 했다. 받는지도 몰랐다. 다 거짓말입니다. 신청하게 돼 있고 의대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국민 눈높이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대에서 받은 800만 원, 부산의전원에서 받은 1200만 원, 도합 2000만 원은 미안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전원,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되고 그 양반이 또 대통령 주치의까지 추천을 했다는 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직무 관련성은 충분하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부산대 의전원에서 대통령 주치의가 나오냐, 비행기를 타고 청와대를 들락거려야 되겠냐, 말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2015년 서울대에서는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까지 생겼습니다. 출발선이 다른지 몰랐던 불행한 운명을 맞은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생년월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조국 딸의 생년월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91년, 그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9월에 태어난 아이를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2월 달에 보냈다고 합니다. 2월 달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23년을 살다가 의전원에 보낼 때는 갑자기 또 9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아이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시를 위한 기획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1분만. 처음에는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또 앞으로 땡기고, 나중에는 의전원에 들어가려고 뒤로 또 땡기고.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두 개가 발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병원은 밝힐 수가 없다. 어제 느닷없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이걸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호적부를 보면 여기에 다 신고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제출하면 모든 논란은 끝입니다. 오늘 중으로 이 호적, 아이의 호적부 기본증명서 이것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 아이가 밤늦게 사람들 기자들이 찾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